도령님, 네.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 드리던 절에 갑니다. 절에요? 네, 빨리. 네. 어디 절인지는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신원사 옆에 그 신원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네. 네, 계룡산에는 3대 절이 있어요. 갑사, 신원사, 동학사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네, 네. 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동학사고요. 좀 유래가 깊은 곳은 갑사. 신원사는 좀 뜻이 깊죠, 다른 절보다. 거기 신원사 옆에 여명사라는 개인 사찰 거기 갑니다. 베스트 드라이버시네요. 아, 네. 운전한 지 경력이 좀 돼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셨죠? 한 10년 되셨나요? 20년 같은 인연이요. 20년 같은 인연이요? 네. 저도 제가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은 잘 몰랐는데. 오늘 그럼 절에 가는 이유는 계속 네. 비밀로 하고 계시는데 네. 그건 안 알려주시는 건가요? 절에 가는 이유는 이제 연말을 맞아서 이제 제가 절에서 했을 때 초심을 좀 되새기고 올해 연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좋은 기운 받으려고 가는 중입니다. 다 왔습니다. 문을 열어놨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지금 주지수님이 출타 중이라서 일단 안 들어가고 있어요. 다행히 좀 문이 열려 있네요. 여기가 제가 기도하던 방이거든요. 자물쇠가 안 잠겼으니까 잠깐만 입어볼게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 보세요. 여기에 제가 한 1년 남짓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밤. 바다 맞아요. 근데 여기가 창문이 없어가지고 좀 여름에 좀 덥고 겨울에 좀 많이 춥기는 추웠어요. 뒤편이 여기가 샤워실. 이게 나름 그 최첨단 절입니다. 샤워실 있는 거고 여기 이제 화장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여기 식당 들어가는 거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스님한테 인사를 좀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어제 출타 중이라서 간략하게 제가 약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이쪽에 보면 법당이 이렇게 세 군데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지장보살님 모셔놓은 이제 조상전 자리고요. 여기 대웅정 자리고 저기 끝에가 이제 산신 할아버지 모시는 삼성각 자리. 여기서 보면은 이제 왼쪽에 보면 저기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고요.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양명으로 계시는 양명줄 부처님이 계시는 거. 밑에 호리병 보이죠? 손에 이렇게 된 거. 부처님이 이렇게 손에 호리병 들고 계신 분들은 다 양명입니다. 양명. 그리고 부처님이 저렇게 관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다 관세음보살님 계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기 좋은 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항상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놀았는데 오늘은 겨울이라서 그렇지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여기가 항상 주지수님 방이었거든요. 여기에 항상 산에 보면은 이 부처님하고 이 이렇게 산의 풍경이 되게 잘 어울려져요.
항상 여기 앉아서 절에 오시는 그 신도분들이나 지나가시는 이제 방문객들하고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세월이 벌써 2년 전입니다. 오늘 스님이 안 계셔서 안에 법당 안에 문을 좀 열어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외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밖에 산책 한번 시켜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맨날 시간이 나면 이렇게 산책길이 딱 한 바퀴 돌면 30분이었거든요. 여기서 걷다가 이제 절에 있을 때는 생활비가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길가에 이제 이때 물어준다면 이제 그 대추하고 감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길에 그냥 나 있는 거 있죠. 주인 없는 거. 그런 거 이제 봉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 대추 막 따가지고 감이랑 절에서 먹으면 그렇게 꿀맛이었는데. 서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뭐 서리는 아니죠. 뭐 길가에 주인 없 그냥 이렇게 막 그냥 길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시골에는 많아요. 뭐 굳이 서리는 아닙니다. 뭐. 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에는 그래도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니까 근데 여기 오면 항상 그때 생각이 나요. 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 절에서 이 절에 있으면 이제 밤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세상 혼자 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주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기운 나눠드리기 위해서 계룡산 신원사 옆에 여명사라고 제가 이제 산에서 기도할 때 1년 동안 공덕을 드린 절을 찾아왔습니다. 2022년 이민년 한 해도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고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가정에 평안과 화평이 깃드시기를 하늘드령도 항상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해TV 한해드령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